크리스마스 특집 우당탕탕 꿀꿀툰 망상 대작전 소비에슈 라틸의 하렘에 입성하다 에르기 공작의 도움으로 나비에와 하인니는 무사히 사왕국으로 입성하게 되고 이를 눈치채지 못한 소비에슈는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해 어떻게든 나비에와 하인니의 재혼을 취소하려 했으나 불가능했죠. 나비에를 회유할 생각으로 트로비 공작가를 찾아가지만 이미 나비에는 동대제국을 벗어난 상태. 분노와 상심에 찬 소비에슈는 하인니와 에르기 공작에 대한 분노, 나비에를 잃었다는 시리에 빠진 채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를 지켜보는 라스타는 속으로는 불만을 가지면서도 사랑스러움을 가장한 눈웃음으로 소비에슈의 곁을 지키죠. 페아, 모두들 페아의 편이니 너무 염려 마세요. 하지만 그 어떤 날도 소비에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심한 소비에슈에게 그의 수석비서인 카를 후작이 다가옵니다. 페아, 타리움 제국에서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타리움 제국, 갑작스런 선왕제 죽음으로 반년간 황의 다툼 끝에 황태녀가 보위에 올랐다는 나라. 인근 국가도 아닌 동대제국에는 무슨 일로 서신을 보낸 건지. 소비에슈는 의아한 마음으로 카르리 건넨 서신을 열어보았습니다. 자신의 즉위 축하연에 참석해주길 바라는 내용이 담겨있었죠. 단순한 인사치레쯤으로 보낸 것이 분명한 서신. 예전 같았으면 별다른 생각 없이 사신단을 보내 구색을 갖추는 것으로 끝냈겠지만 어쩐지 소비에슈는 이 대담한 여황제의 즉위 축하연에 참석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국서를 논하는 자리에서 하렘을 선포했다고? 예, 이미 후궁만 다섯이라고 합니다. 나비에가 떠나 공허한 소비에슈의 마음에 한가닥 호기심이 자랐습니다. 어디 그 하렘이 얼마나 화려한지 구경이나 해볼까? 여황제에게 답장을 하는 소비에슈의 입가에 슬며시 미소가 어렸습니다. 즉위 축하연 당일 하나 둘 궁을 향해 들어오는 마차를 바라보며 라틸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들 중에 대신관이 있다. 선왕제 암살 사건의 진범과 더불어 갑작스레 모습을 드러낸 흑마법. 이 모든 실마리를 풀기 위해 은밀히 대신관과 만나기로 약속한 라틸. 그녀는 기사단장 써넛에게 안전에 만반을 기할 것을 명합니다. 저녁이 되자 연회가 시작되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시선을 느낀 라틸은 그가 대신관임을 확신. 분위기를 틈타 연회장에서 몰래 빠져나옵니다. 분명 이쪽으로 나왔을 텐데.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움직이는 라틸의 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나비에, 돌아와 나비에. 도대체 누가 이런 우는 소리를 내는 건지 주변을 살피기 위해 슬쩍 벽 뒤로 숨은 라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남자를 발견합니다. 범상치 않은 옷차림을 보고 남자가 연회에 참석한 귀빈임을 눈치챈 라틸은 일부러 인기척을 내며 그의 뒤에 서고 나비에? 이거 완전히 취했군. 제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남자의 정체가 동대제국의 황제 소비에슈임을 한 라틸은 어쩐지 골치가 아파오고 대신관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에서 이국의 황제의 술주정 따위는 들어줄 여유가 없었으니 소비에슈의 수행원을 찾아 다급히 주변을 둘러보는 라틸의 눈에 창밖을 보고는 황급히 자리를 뜨는 누군가의 움직임이 들어옵니다. 뭘 보는 거지? 대신관을 둘러싼 여러 명의 자객, 그중 경비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본 라틸은 내부에 첩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재빨리 대신관을 구하기 위해 검을 집어드는 라틸에게 나비에! 갑자기 달려드는 소비에슈. 당황한 나머지 라틸은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지마 나비에. 명색의 동대제국 황제라는 사람이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훌쩍거리며 매달리는 꼴이라니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 라틸은 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해보지만 속수무책. 이거 놓으시죠. 감옥에 가둬버릴 테다. 묶어놓고 못 가게 할 거야. 이런 미친놈을 봤나. 위기에 봉착한 대신관과 자신을 잡고 술주정 부리는 동대제국의 황제 진퇴양난에 빠진 라틸은
다시 한번 검을 고쳐잡고 무례에 대한 사과는 나중에. 소비에쉬의 머리를 칼집으로 가격하는데요. 헉 소리를 내며 소비에쉬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립니다. 라틸은 그를 복도 한편으로 끌어 방치하고는 서둘러 창밖으로 뛰어내려 자객들을 상대하죠. 대신관을 하렘에 드리고 그를 습격했던 자객들을 심문하고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친 라틸의 머리에 그제야 번뜩 떠오른 사람이 있었으니 소비에쉬 황제. 다음날 아침 소비에쉬는 라틸을 찾아갑니다. 조찬을 권유하는 여황제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는 슬쩍 고개를 끄덕인 뒤 자리에 앉죠. 놀랍고도 부끄럽게도 소비에쉬는 전날의 모든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여러 후궁들을 둔 호색한 여황제를 자신이 나비에라 부른 것도, 눈물을 흘리며 가지 말라 애원했던 것도, 그녀가 감히 자신의 머리를 칼집으로 내려친 것까지도 말이죠.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라틸은 먼저 입을 열어 어제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소비에쉬 역시 그녀에게 술주정 부린 것에 대해 사과할 줄 알았지만 이 오만방자한 황제는 아무런 대답이 없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건가? 소비에쉬의 속마음을 들으려 했지만 역시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으며 슬슬 이 불편한 자리를 피하려는 라틸에게 이곳 타리움 제국에서 얼마간 더 머물렀으면 합니다만 뭐 며칠쯤이야. 어려운 부탁은 아니었기에 라틸은 한쾌히 소비에쉬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사블레 후작에게 귀빈 용방을 안내하라 명하는 라틸의 말을 가로막는 소비에쉬. 자신이 머물고 싶은 곳은 따로 있다는 그의 말에 라틸과 사블레 후작, 심지어 소비에쉬의 측근인 카를 후작마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데요. 모두가 소비에쉬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그때 슬며시 입꼬리를 올리며 소비에쉬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렘, 이곳의 하렘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에 마지 않는 웹툰 재혼황후와 하렘의 남자들을 엮어서 망상 한번 떨어봤는데요. 여러분의 가슴 속 꽁꽁 숨겨둔 신박한 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춥고 추운 크리스마스에 훈훈한 온기를 가져다줄 우당탕탕 꿀꿀튼의 망상 대작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